제가 준비한 다음 소식은 금수원. 저희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라는 제목이 달려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유병헌 씨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 기일이 22일,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수원에는 주말 예배를 위해 신도 수백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수원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도들의 헌금을 독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서한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주말 금수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금수원에는 주말을 맞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신도 400여 명이 모였는데요. 지금은 하나둘 속속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금수원의 가장 큰 고민은 유병헌 씨의 도피가 아닌 빚 60억 원을 갚는 것입니다. 수제 소세지 공장과 저장 창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축협으로부터 110억 원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이중 60억 원의 상환일이 모레인 22일이라 이번 주말 내내 신도들의 헌금을 독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해당 계좌에 들어온 돈은 모두 17억 원이었지만 그중 5억 원은 구원파가 주최한 세월호 진실규명 포럼 포상금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빚을 갚기 위해 모인 돈은 60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12억 원인 셈인데요. 구원파는 금수원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1년 정도 시간이 있다며 꾸준히 모아 빚을 갚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 유병헌 씨 일가의 도피 자금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구원파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해당 계좌를 관리하던 총무부장 이모 씨가 일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영농조합 채무를 갚는 데쓴 것이 왜 문제냐며 헌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성 금수원에서 채널A 뉴스 서한한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구원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지금 오늘 그 주말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을 독려해서 60억 원을 모으는 일인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종교시설에서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성격의 돈인지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예, 적지 않은 돈인데요. 60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네. 수년 전에 이 구원파 쪽에서 빌렸던 자금의 출처부터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미 구속이 됐죠. 그 에그앤시드라는 그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그 이석환 대표가 김혜경, 지금 미국 도피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 그 유병헌 씨의 측근이죠. 이분들과 연대를 해서 안성축협으로부터 110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습니다. 이 대출받는 과정에서는 금수원에 있는 일부 건물과 토지에 그 담보로 제공을 하고 110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금융당국에서 기준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이 같은 조건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50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안성축협에서는 110억 원에서 50억 원을 제외한 차액, 즉 6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을 조속히 상환하라고 구원파 쪽에 압력을 넣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파, 즉 실질적으로는 에그앤시드나 이런 그 분들이 되겠죠. 이분들이 60억 원을 마련해서 그때까지 갚아야 하고 갚지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법에 정해진 대로 경매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60억 원이라는 큰 자금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방금 전에 저희가 연결했던 현장 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60억 원이라는 자금 이 주말 내에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모금 현황을 한번 보고선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 얼마나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까 취재 기자도 전해드린 것처럼 그 곰탕집 세미나 포상금 5억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월호 그렇습니다.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세미나였죠? 맞습니다.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걸 규명해주는 사람에게 5억 원을 주겠다라고 해서 5억 원을 모았고요. 그리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또 모금 행사를 꾸준히 해왔는데 그 돈이 12억 원까지였던 걸로 지난주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 어떤 사람들이 자금 출처를 공개하면서까지 구원파에 헌금을 낼 것이냐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 없고요. 그 자금이 모이면 모일수록 또 다른 의혹, 도피 자금으로 사용될 거 아니냐라는 검찰 추적을 받기 때문에 이 모금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이 지금 담보대출 금액,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검찰의 고강도 검거 그리고 수사 소식 외에도 금융당국을 통해서 안성축협 네, 이제 그 대출 관련해서 부정한 혐의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지시를 내렸고 안성축협에서도 새로 바뀐 대출 규정에 따라서 50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이제 걷어들여라라는 식으로 이제 그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3개월째 세월호 참사 이후 3개월째 유병원 검거를 위해서 그동안 검거 작전을 계속해서 펴왔잖아요. 근데 사실 3개월간의 수사 결과라고 보기에는 좀 초라합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예,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검찰에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네. 일단 이 자료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모두 검찰에서 입건해서 조사한 사람은 60명에 이릅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 38명이 체포가 됐고요. 네. 체포된 38명 중에서 구속으로 이어진 사람은 26명에 이릅니다. 네. 그리고 현재 해외 도피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거나 또 유병헌 씨처럼 잠적해 있는 사람들을 합치면은 모두 10여 명이 네. 현재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60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구속된 사람 26명이다. 근데 이 26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유병헌의 조력자들, 주변 사람들인데 그렇죠. 실제로 몸통에 해당되는 유 씨 일가에 대한 검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3개월 동안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그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 비난 속에서도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을 좀 인정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첫 번째는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에 네.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 뭐냐면은 청해진에 온 김한식 대표를 구속을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세월호에는 과적과 네. 이런 과적 이후에 얼마나 물건을 실었는지에 대한 서류 조작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리고 유병헌 일가를 압박하기 위해서 청해진 해운을 비롯한 많은 계열사 대표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변기춘 청해지 대표가 구속이 됐고 네. 또 송국빈 다판다 대표도 이미 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자금줄 압박하고 측근들 구속시키면서 네. 유병헌 씨 일가를 하나 둘 압박해 나가는 거죠. 네. 이런 크게 두 가지의 성과가 있었지만 네. 지금 우리 차지환 앵커가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큰 목표 유병헌 씨를 포함한 유병헌 씨 일가는 정말 잡히지 않고 있다는 네. 겁니다. 이 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네. 결코 검찰 수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유병헌 씨에 대한 행방은 오리무중인데 장남인 유대균 씨가 분당에 잠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병헌 씨의 호위무사로 알려진 태권도 사범 박수경 씨에 대한 행적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이 채널A 단독 보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리 그 유병헌 씨의 아들 장남이죠. 네. 유대균 씨가 대구에서 일단 행적이 확인이 된 게 있는데 그 호위무사로 알려진 박수경 씨, 지금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신엄마의 딸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대구에서 현금 영수증 편의점에서 현금 영수증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5월 달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수사망이 들어오니까 대구 쪽으로 도피를 했다가 네. 지금 이 시점에선 과연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인데 네. 오히려 우리 그 일반 상식과 검찰 수사망의 예상을 뒤엎고 분당처럼 이렇게 주거 밀집 지역이고 고급 주택이 조금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잠적해 있을 거라는 네. 그런 추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아마 박수경 씨는 울산의 한 마트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는데 이때에는 아마도 수사망이 자기 한테까지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아니면은 수사팀을 교란하기 위해서 현금 영수증을 거기서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태평했다면 지금도 어디선가 행적이 나와야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걸로 보면은 네. 지금 차지환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22일까지 유병헌 씨를 검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소 중지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해가지고 끝까지 검거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뭐 실력이 없다 이렇게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3개월 동안 경찰, 해경 그리고 군까지 동원했는데 못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복기를 하면서 왜 못 잡았는지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도 철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